오늘 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룩한 밤을 기억하며 어두움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느님의 큰 사랑을 기억하는 밤입니다. 오늘 성향사는 4부로 나누어 거행됩니다. 제1부에서는 빛의 예식을 거행하고 제2부 말씀 전례를 통해서는 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당신 백성에게 행하신 구원의 신비를 묵상하며 신뢰심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과 언약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제3부에서는 세례갱신식을 거행한 뒤 제4부를 통해 세례로 새로난 지체들과 함께 주님의 죽음과 부활로 마련된 주님의 만찬에 참석하게 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이제 파스카 성향미사가 시작됩니다. 모두 마음을 모아 세상에 비치신 주님을 맞이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신 거룩한 이 밤에 교회는 온 세상의 모든 자녀에게 이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도록 권고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신비를 경축하며 주님의 파스카를 기념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하느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를 통하여 신자들에게 사랑의 불을 놓아주셨으니 새로 마련한 이불을 거룩하게 하시어 저희가 이 파스카 축제를 지내며 천상의 삶을 갈망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영원한 빛의 축제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님, 이 빛으로 저희 마음과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소서. 이제부터 행렬이 시작됩니다. 모두 성당 입구를 향해 서주십시오. 사제께서 그리스도 우리의 빛이라고 하면 우리 모두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응답하겠습니다.
필요했네 아담이 지은 죄
깨끗함을 돌려주고 슬퍼하는 이들에게 기쁨을 찾아주네. 오, 참으로 복된 밤, 하늘이 땅과 만나고 하느님이 사람과 결합된 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은총의 밤에 찬미의 저녁 제사를 받으소서. 거룩한 교회는 벌들이 만든 이 초리 봉사자의 손으로 장엄하게 바치며 아버지께 이 제사를 봉헌하나이다. 주님 기도하오니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봉헌하는 이 촛불이 이 밤의 어둠을 물리치며 끊임없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 이 촛불의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들이시어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게 하소서. 이 불꽃 새별보다 빛나게 하소서. 결코 질 줄 모르는 빛나는 별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님 저승에서 부활하시며 온 인류를 밝게 비추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성야 예식을 장엄하게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파스카 성야에 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조용한 마음으로 들읍시다. 하느님께서 일찍이 당신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마침내 어떻게 당신 아드님을 우리에게 구세주로 보내셨는지 깊이 묵상합시다. 또한 파스카로 이룩한 이 구원을 우리 주 하느님께서 완성하여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집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온 땅 위에서 씨를 맺는 모든 풀과 씨 있는 모든 과일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에게는 온갖 푸른 풀을 양식으로 준다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당신 손을 보내시어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놀라우신 섭리로 저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으니, 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한 업적과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파스카 제물로 희생되신 놀라운 구원을 깨닫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일러라. 너는 내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뻗어 바다를 가르고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 들어가게 하여라. 나는 이집트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너희를 뒤따라 들어가게 하겠다. 그런 다음 나는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내가 파라오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면 이집트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서서 나아가던 하느님의 천사가 자리를 옮겨 그들 뒤로 갔다. 구름 기둥도 그들 앞에서 자리를 옮겨 그들 뒤로 가섰다. 그리하여 그것은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 사이에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자 그 구름이 한쪽은 어둡게 하고 다른 쪽은 밤을 밝혀주었다. 그래서 밤새도록 아무도 이쪽에서 저쪽으로 다가갈 수 없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다. 주님께서는 밤새도록 거센 새바람으로 바닷물을 밀어내시어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셨다. 그리하여 바닷물이 갈라지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 들어갔다.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어 주었다. 뒤이어 이집트인들이 쫓아왔다. 파라오의 모든 말과 병거와 기병들이 그들을 따라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갔다. 새벽녘에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이집트 군대를 내려다보시고 이집트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셨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집트 병거들의 바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어 병거를 몰기 어렵게 만드셨다. 그러자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을 피해 달아나자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집트와 싸우신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위로 손을 뻗어 이집트인들과 그들의 병거와 기병들 위로 물이 되돌아오게 하여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다. 날이 새자 물이 제자리로 되돌아왔다. 그래서 도망치던 이집트인들이 물과 맞닥뜨리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인들을 바다 한가운데로 쳐넣으셨다. 물이 되돌아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따라 바다로 들어선 파라오의 모든 군대의 병거와 기병들을 덮쳐버렸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갔다.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어 주었다. 그날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해주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죽어 있는 이집트인들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이집트인들에게 행사하신 큰 권능을 보았다. 그리하여 백성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과 그분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께 이 노래를 불렀다.
돈이 없는 자들도 와서 사 먹어라. 와서 돈 없이 밥 없이 술과 젖을 사라.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도 못 되는 것에 돈을 쓰고 배불리지도 못하는 것에 수고를 들이느냐?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음식을 즐기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오너라. 들어라,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한 계약을 맺으리니 이는 다윗에게 베푼 나의 변치 않는 자애이다. 보라, 내가 그를 민족들을 위한 증인으로 민족들의 지배자와 명령자로 만들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르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오리니 주 너의 하느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그분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신 까닭이다. 만나뵐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불러라. 죄인은 제 길을, 불의한 사람은 제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라. 그분께서 그를 가엾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느님께 돌아오라. 그분께서는 너그러이 용서하신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고 너희 길은 내 길과 같지 않다. 주님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이 있듯이 내 길은 너희 길 위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 위에 드높이 있다.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와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땅을 적시어 기름지게 하고 싹이 도단하게 하여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먹는 이에게 양식을 준다. 이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세례에서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신 하느님께서 오늘 거행하는 이 신비를 예언자들을 통하여 알려주셨으니 저희가 하느님을 충실히 섬기며 구원의 길을 걷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나이다. 아멘.
너희가 교회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달고 저희 모두 몸과 마음이 새로워져 하느님을 충실히 섬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모두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과연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까?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분처럼 죽어 그분과 결합되었다면 부활 때에도 분명히 그리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옛 인간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죄의 지배를 받는 몸이 소멸하여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분과 함께 살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시어 다시는 돌아가시지 않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죽음은 더 이상 그분 위에 군림하지 못합니다. 그분께서 돌아가신 것은 죄와 관련하여 단 한 번 돌아가신 것이고 그분께서 사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자신도 죄에서는 죽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위하여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알레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안식일이 지나자 마리아 막달레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리고 주간 첫날 매우 이른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그들을 무덤 입구에서 불러내줄까요?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러고는 눈을 들어 바라보니 그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것은 매우 큰 돌이었다. 그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 웬 젊은이가 하얗고 긴 겉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깜짝 놀랐다. 젊은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자렛 사람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보아라, 여기가 그분을 모셨던 곳이라. 그러니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렇게 일러와라. 예수님께서는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가실 터이니 여러분은 그분을 거기에서 뵙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갑진년 부활의 7일 성야미사를 담당 성요한 교영자매님들과 함께 봉헌하게 되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우리는 오늘 이 파스카 성야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펼쳐지는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우리 복사단 잘 들었죠? 네. 아직도 홍해를 못 걷는 짧게 답했어요. 복사단 잘 들었죠? 네. 몇몇은 못 걷는 중입니다. 우리 분당 성요한 공동체 여러분들께서 정말 우리 교구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교구장 주교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을 뵈면서 감사 인사 전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얼굴을 뵈니까 특히 우리 4층이 꽉 찬 것은 참으로 오르간만인 것 같아요. 발음이 이상한데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네. 코로나19로 알게 모르게 우리 신앙생활이 조금 흐트러졌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이 부활 대축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추스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우리 목사단, 지금부터 강론을 조금 어렵게 할 텐데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안 말고 강론 쉽게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분당 성요한 공동체께서 우리 선교부의 해외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창건 동원에서 매년 저희들에게 도움을 주시는데 정말 감사하고, 또 지난번에 우리 문희종 주교님께서 남미 방문하실 때 그때 분당 상임위원들, 분당 신부님과 함께 직접 그곳에 가셔서 그곳에 선교 사목을 펼치고 있는 신부님들을 위로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더 나가서 오늘 와서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신부사랑위원회를 결성하셨다면서요. 복사단, 신부님 사랑위원회 결성했어요? 복사단 말고 다른 데서 있었나 보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 이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금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광야 생활을 하신 후에 공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본받고자 40일간 사순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 품공, 그래서 다들 고해성사를 통해서 나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중에 한 명도 예외 없이 성목요일날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닮으라고 우리를 초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다 발, 예수님께서 직접 발 씻어주셨죠? 네! 목사님들에게 자꾸만 제가 묻는 이유는 강론 내용이 어려워서 목사님들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지금부터는 내가 포기할 테니까 졸리면 주무세요. 예수님께서는 3년간의 공생활을 마치신 후 부활의 영광에 이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을 정말 마음속 깊이 찬미, 찬양을 드렸습니다. 부활의 의미를 묵상하기 전에 잠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살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의 독서에서 바로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그 모습을, 그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서 시나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 40일간을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기다리다가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조바심을 냅니다. 어떻게 된 건가? 우리와 함께 했던 그 하느님 어디 가신 것 아닌가? 그러면서 아론에게, 당신이 모세의 형님이니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라도 뭔가 하느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좀 준비해 주십시오. 아론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서 가장 값비싼 것을, 가장 귀한 것을 봉헌하십시오. 그랬더니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봉헌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것이 뭐죠? 복사단? 주무세요.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기쁨의 큰 축제,
알렐루야보다도 더 큰 축제를 펼칩니다. 그것을 본 모세는 십계명 돌판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고 우리 마음대로 뭔가를 하는 것이 하느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그러면서 다시금 40일을 기다려서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고 이제 하느님과 함께 하는 그 방법을 터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모든 인간은 권력을 쥐고 상황을 마음대로 통제하며 이 세상에서 거침없이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부활 성야 미사에 참여하는 젊은 분들 잘 새겨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 모습이 혹시 이스라엘 백성을 닮지는 않았는지 우리를 성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의 권력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의 권력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권력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을 시작하면서 광야에서 유혹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했던 그 순간으로 잠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영성 대가들은 사순과 부활을 분리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사순은 단지 부활로 가는 과정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혹받으실 때 복사단에게 어떤 유혹이었는지 묻고 싶지만 묻지 않기로 굳게 제가 결심을 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사단 잘 들으세요. 또 길어져요. 사탄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권력을 진영하고 그 권력을 분배하는 세상의 진정한 지배자로 사탄 자신임을 자처합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권력과 그 영광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했죠? 복사단. 사탄아 물러가라. 다시 해가지고 복수담을 해보세요. 좀 맞춰서 해봐. 시작. 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숨겨라. 요셉 라츠너 추기경님 후에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되신 그 추기경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며 당신이 지닌 권력이 바로 겸손과 사랑임을 밝히셨다.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권력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려면 바로 겸손과 사랑, 이 권력을 받아들여야 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에서 십자가상에서 목마르다라고 외치는 모습에서 잘 나타난 권력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력이 뭐라고요? 겸손과 사랑. 삼일째 하느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가 권력을 지니고 있다면 바로 이 예수님의 권력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겸손과 사랑의 권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권력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대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 모두 이 권력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봉사를 해도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해도 우리는 이 권력 외에는 다른 권력은 우리가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을 가장 먼저 적용시켜야 되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못해 좌절하고 절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겸손과는 거리가 멉니다. 내가 마치 내 자신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하느님인 것처럼 판단을 내립니다. 우리가 가지는 이 권력은 다시금 우리를 새로운 희망으로 초대를 합니다. 이 사랑은 새로운 희망으로 초대를 합니다. 3년 전 미국의 퓨 리서치에서 전 세계 17개국 선진국에 대해서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14개 나라가 가장 첫 번째는 가족, 두 번째는 직장, 세 번째는 경제적 재화, 돈. 우리나라는 첫 번째가 뭐예요? 어떻게 아셨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건강이에요. 세 번째가 가족이에요. 우리 사회가 이런 현상인데 우리 신자들이 이러한 사회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있다면 그것은 겸손과 사랑임을 새롭게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신앙, 우리의 신앙은 하느님의 권력을 받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교부들은 당신의 실천이 너무 빈약하므로 당신의 존재를 내어주어라 라고 조금 어려운 말을 우리에게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겸손과 사랑의 실천이 미약하므로 너의 존재를 바로 겸손으로 사랑으로 내어주어라 이러한 표현입니다. 아버지로서 겸손과 사랑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니 아버지로서 겸손하고 아버지로서 사랑을 하라. 너의 존재를 내줘라. 어머니로서 겸손하고 어머니로서 사랑을 실천하라. 우리 목사단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겸손하고 부모님에게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존재를 내드려라. 아시겠죠? 눈치는 엄청 빠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는 우리 시대에 정말 우리 교회 안에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 참된 어른의 부활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 중심의 관점을 타인과 하느님 생명 중심의 관점으로 전환하는 참된 어른의 부활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몰입에서 벗어나 생명을 잉태하고 낳고 생명을 양육하고 독립시키는 창조사업에 동참하는 참된 어른의 부활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 자녀들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자녀들과 기꺼이 소통하면서 자녀들의 말을 경청하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그러한 참된 어른의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우리 본방에서 봉사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는 것은 겸손과 사랑이다. 내가 가정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참된 어른으로서 나를 자녀에게 내어주고 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서로 아끼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는 바로 가정임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실천에 옮길 수 있고 또 드러내 볼 때 우리는 아마도 이 사회의 부활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모님의 도우심을 청합시다. 평화의 모부님, 성요한, 우리나라의 순교 성인들과 복자들이시여, 모두 일어서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세례를 기념하여 보낼 이 물에 하느님께서 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시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어 우리가 받은 성령께 충실히 머물게 하실 것입니다. 주 하느님, 이 거룩한 밤을 지새우는 주님의 백성을 자비로이 도와주시어 인간을 오묘히 창조하시고 더욱 오묘히 구원하신 주님의 위대한 업적을 기억하는 저희를 위하여 이 물에 강복하소서. 주님께서는 이 물을 만드시어 땅을 비옥하게 하시며 사람이 마시고 몸을 씻게 하셨나이다. 또한 이 물로 주님의 자비를 베푸시어 주님의 백성을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시고 사막에서는 그들의 갈증을 풀어주셨나이다. 예언자들은 이 물로 주님께서 사람들과 맺으실 새로운 계약을 미리 알려주셨나이다. 마침내 그리스도께서는 요르단 강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재생의 세례를 마련하시고 부패한 인간 본성을 새롭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 물로 저희가 이미 받은 세례를 기억하고 새로 세례를 받은 형제들과 파스카의 기쁨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주 하느님, 주님께서는 일찍이 예언자 엘리사를 시키시어 물에 소금을 넣어 썩지 않게 하셨으니 간절히 청하는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주님의 자애로 이 소금에 강복하소서. 주님, 소금이든 이 성수를 뿌리는 곳이면 어디서나 성령께서 함께 계시어 원수의 온갖 공격을 물리치고 언제나 저희를 보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이제 세례 서약 갱신이 있겠습니다. 온 부활초에서 촛불을 받아들겠습니다. 아멘.
세례 갱신식을 허락하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을 말씀드립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목자이신 주님,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를 굽어보시어 순환과 죽음의 고통을 이겨내신 예수님을 소리높여 찬미하며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전쟁과 폭압으로 무고한 생명이 숨져가는 이 세상을 굽어보시어 사사로운 이익에 앞서 생명의 존귀함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참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보호자이신 주님, 저희 모두를 보살피시어 합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며 억압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권리를 찾고자 애쓰는 이들과 늘 함께 하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님, 이 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슴 벅차게 맞이하는 저희에게 은총을 베푸시어 새 삶에 대한 희망으로 이웃에 봉사하며 더욱더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게 하소서.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빈하이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봉헌성가 130번 부르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시어 향을 받겠습니다.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지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나라니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첫째 자비, 둘째 겸손, 셋째 찬미, 넷째 평화, 다섯째 애도. 이 다섯 가지를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날 하느님께 희생 제물로 바친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나는 너무 늦었어 이런 말은 참 어울리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마지막 떠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조금 더 자비를, 조금 더 겸손을, 조금 더 찬미를, 조금 더 평화를, 조금 더 애덕을 실천하는 우리가 될 때 이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일상의 삶 안에서 우리의 존재로 이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용기를 청하면서 주님의 기도를 함께 노래합시다.
받은 이는 복되도다.
의식이 있겠습니다. 아, 그래요. 주 하느님, 당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죽음의 위험을 물리치면서 돌무덤을 깨고 다시 살아나신 이 거룩한 신비를 기뻐하는 이 밤에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저희의 정성으로 마련한 이 결안에 감복하여 주시고 결안을 나누는 형제 자매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은총을 더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이제 진짜 앉으십시오. 자리에 앉으십시오. 아니, 오래간만에 부활의 변화를 축복하고 그래가지고 잊어먹었어요. 여러분들이 놀려도 어쩔 수 없습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요. 파워냈습니다. 하여튼간 홍지수왕 잠깐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함께 해주신 오래간만에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면서 우리 주례를 해주신 빙어 주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김재혁 신부님
걱정하고요. 베트남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여러분 요번에 좀 깜짝 놀라셨죠? 네. 왜 깜짝 놀랐냐면 우리 9월 성탄 때도 이렇게 꽉 찬 모습이었었어요. 근데 그때는 교부장님 오셔서 그런지 이렇게 느슨하게 앉으셨거든. 오늘은 빽빽하게 앉아서 빡치셨어. 우리 미사에 참여한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여러분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진짜로 우리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이 결함도 부활 결함도 했어요. 근데 점심에 그 지역 공동체 청소년위원회에서 와서 이게 결함께 포장하고 그랬는데 거기에도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해주셔서 100한 3, 40명 꼭 결함 공장에 오신 것 같은데 그냥 이러한 모습들 안에서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활을 맞이해서 또 형제회 또 송호동체 또 레지오 마리에 해서 분당을 대청소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 전례를 위해서 봉사해 주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이렇게 뒤에서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재단이 화려해졌죠? 뭔가가 그냥 그죠? 정글이 된 것 같은 느낌이시죠? 우리 헌화회도 고생 많이 하셨고 제대회도 많이 하셨고 전례회 우리 성가대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부활을 맞이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봉사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분당성 요한성당 모든 교우분들을 위하여 큰 거 받으셔야죠? 뭐 받으신대요? 거의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 장엄, 강복을 주님께 청할 예정입니다. 강복을 받으신 다음에는 뒤에 나가시면 봉사자들이 그 축복받은 부활 결혼을 먹을 겁니다. 근데 그 부활 결혼은 주님께서 어디를 깨고 나와서 부활하셨죠? 바위를 깨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머리를 대고 깨고 남의 머리를 깨면 안 돼요? 항상 자기 머리에다 깨서 드셔야지 부활 결함은 제맛이 납니다. 우리 주교님께 부활 장엄 강복을 청하겠습니다. 제대에 계신 신부님들과 함께 강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오늘 부활대축제를 지내는 이 교우들에게 강복하시고 온갖 죄의 위협에서 자비로이 보호하여 주소서. 성자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되찾아주신 하느님께서는 이 교우들을 불사불멸의 상급으로 채워주소서. 아멘. 주님의 순환 시기를 마치고 부활축제를 기쁘게 거행하는 이 교우들을 영원한 기쁨의 천상축제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복을 해주십니다.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성당 통로를 향해 서시어 주교님의 강복에 십자성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면성가 136번 부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하시지 않으사옵니다. 성 요한 사도여 저희를 위하여 부르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사오 요한 마당에서 소공복체위원회에서 준비한 차가